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자가 배출됐으면 하는 마음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 당신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가 목사님, 평신도 전문 사역자예요. 맞죠? 근데 교회학교 교사는 목사님들 99.9%가 교회학교 교사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교회학교 교사 섬기지 않은 분, 평신도 때 섬기지 않았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는 안 했어요. 전 그 길로 간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들께서 담임 목회자, 당신들께서 교회학교 교사를 거쳤기 때문에 당연한 그냥 과정으로 보고 있지, 내가 그래서 신학해가지고 목회자가 됐기 때문이지, 교회학교 교사가 평신도 전문 사역자다라고 통찰을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열리거든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역량만, 스펙 관리할 수 있는 걸 스펙 관리하는 역량만 갖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신도 전문 사역자로 인정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이미 평신도 전문 사역자 그룹은 뭐냐? 교회학교 교사예요. 이 책, 이제까지는 망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남을 주셨으니까 이제 전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시스템. 교회학교부터 갱신시키면 이건 쉬워요. 목사님? 전문사역자, 전문사역자 평신도 장치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이러한 스펙 관리하는 역량을 갖춘 탁월한 평신도 전문사역자로 배출한다면, 세팅한다면, 나머지 부서 전문사역 만드는 건 뭐예요? 쉬워요. 왜? 전문 평신도 전문사역자라는 개념이 교회학교 교사부터 정립이 되면 평신도 전문 사역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당신 자신들조차도 새로운 눈을 떠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하는 건 완전히 지금 뒤집는 게, 교회학교 교사를 진짜 전문 사역자로 세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게 지난 2주간 저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여기 한 번만 마지막 과학서 이제 진행을 하고, 정부가 그분 PPT 제가 하나님께서 저요 저 제 자랑 아니에요. 제가 무려 PPT를, 저는 회사 다닐 때 PPT 못 익혔어요. 못 익혔는데, 오늘 이렇게 왔더니, 저 이제 스카우트 했던 분인데, 이제 여목사님인데, 지금 목사님인데, 이분이 세미나를 PPT로 하셔야 되겠대. 그래서 저는 98년도에 회사에서 그때 PPT 처음 나올 때거든요. 이분 하셔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용산에 가가지고 이 책 사가지고 독학하면서 PPT를 만들어 드린 게 98년도예요. 오늘의 교회 OMC 사역직 때 제일 처음 할 때. 그러니까 98년도부터 PPT를 다뤘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 내 몸을 쌓아 저를 그분에게 딱 붙여가지고 지난주 거기 한 게 9월 8일부터 30일까지인데 지난주 8일부터 한 거 좀 한 사이에서, 그러니까 9월 8일이니까 지난주 9월 8일. 10월. 아, 10월이잖아. 예. 9월 8일이니까 저한테 연결된 건 10월 8일 이때쯤이에요. 수업하는 거에서. 한반에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강을 좀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지난주에 열심히 PPT를 하나님께서 보관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링크가 좀 안 걸린 것도 있지만, 링크가 지금 음악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이분이에요.
이분 한 10년 전 사진이야. 근데 이런 분인데 네? 이런 분인데 좀 넘어갑시다. 진로는 한번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직업에 대해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일깨워주는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에서 이것만 그럼 정부에서 인재 양성의 방향이 뭐냐면요. 우리 사모님 혹시 조성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돈 어떻게 벌어요? 네, 돈 얼마나 번대요? 한 천억 번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아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메이크업을 하는데 입체 화장. 입체 화장이기 때문에 미용 도구 자체가 입체 화장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서 화장품을 넣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대로 이렇게 그리면 입체가 쫙 살게끔 되어 있는 걸 만든 거야. 사모님 맞죠?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나 2주 만에 이거 깬 거야, 지금. 연예인들이 조성아의 메이크업 받기를 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칼라 시대에서 딱 찍으면 화면에서 착착 자기가 윤곽이 살아나니까. 근데 처음에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제 영감을 받았어. 하여튼 공부는 자기 얘기 고백. 공부는 안 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화장품 가지고 노는 것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 선 보러 간다고 하면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하면은 가서 점수 받아오고 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막상 학교 가려다 보니까는 성적이 워낙나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양대에 정말 학교가 한양대에 어쨌든 성적 없이 실기로만 가는 과를 알아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입체 화장이야 이게. 그 르네 마그리니트 작품을 딱 보고 입체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림에서 입체를 그리는 거. 화장에서도 입체를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통찰을 한 거예요. 그거를 입체 화장에 구현한 거예요. 천억. 뭐 돈 얘기는 안 해요. 우리 돈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큰일 해야 되잖아요. 천억. 근데 이랬던 사람이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모습이에요. 정부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영수가 아니고 결국 뭐예요?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국영수라고 영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외국어로 쓰려면. 근데 이놈은 이제까지 입시대도 잣대는 뭐예요? 국영수로만 점수로만 하니까 뭐예요? 다 사장되는 거예요.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 은사를 발굴해라. 발견하면 뭐예요? 나 이거 될 거야. 지금 밑에 바닥을 기고 있는 애들도 나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딱 세우면 뭐예요?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해요. 역설이에요. 공부하게 하는 방법,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맞아. 나 저 의사가 맞네. 저걸 해야 되겠는 거를 조기에 발굴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책가게 늘어붙어 앉아서 책 보는 거예요. 이 실천 열매가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3강 딱 하고 나면은 부모가 선생님,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변했다고. 왜? 이제까지 공부하라 해도 안 했는데 스스로 책상에 앉아가지고서는 공부한다는 거예요. 밤 1시까지. 너 웬일이냐? 엄마 나 무슨 강의 들었는데 전기가 찌릴러 오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는 거꾸로 역설적으로요.
왜 우리가 공부를 못했을까? 아니야, 우리하면 안 돼. 제가 공부를 다 공부, 우리 또 경복고등학교 최재민 목사님 앞에서 나, 아니, 그러니까 예외니까. 자, 왜 내가 공부를 안 했을까? 저도 마찬가지, 저 돌아보니까 뭘 해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방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직업 세계에서 이렇게 쫙 보여줘요. 지금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에 결국, 그러니까 뭐 신생 에너지 뭐 해서 쭉쭉쭉 넘어와서 이거예요. 행복한 삶의 실현, 퓨처 플랜을 해야 되는데 흥미 적성을 발견을 해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전문성을 키우면은 그때 선택 집중 몰입을 하게 돼서 행복한 삶의 실현을 이룬다. 요게 롤모델까지 겹쳐져가지고 정부에서 인터넷으로 이걸 딱 세팅을 한 거예요. 세팅을 해놓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게 뭐냐. 우리나라요? 이제 저 10년 뒤에, 5년 뒤에는 대단한 열매가 있을 거고, 10년 뒤에는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커리어 넷이라는 거를 딱 만들어 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로정보센터라는 걸 만들었어, 정부가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생애 진로 개발의 국가적 개인적 차원의 중요성이 대두돼서 이걸 지원해주고, 진학 지도 위주 진로 지도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상교가 그러니까 방향성 잘하는 거, 그냥 평생 진로 개발 지원 체제 확립과 진로 개발 차원의 구심체 필요성 대도 어른까지 들어가서 활용할 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요. 커리어 넷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건 커리어 넷을 통해서 내가 어느 직업을 내 꿈, 미래 진로는 어떤 거니까를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요. 이건 뭐 다 소개하지 마시고. 아니, 소개 안 해요. 이제, 아니, 예.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커리어넷이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만든 거예요? 교육과학부에서 만든 거예요? 교육과학부에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직 안 되는데 그걸 저는 뭐냐, 교육학교에서 이걸 담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만드는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적인 시스템 해가지고 뭐예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인터넷에서 하는 시대를 열어놔버렸어요. 목사님, 말 되죠? 이것도 지금 커리어 내야 되는데? 아니에요. 별개로. 그 다음에, 예?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 지원 시스템 해가지고, 이게, 그거는 이거예요. www.eduport.go.kr이에요. 아마, 목사님들이 요번 주일날 가셔서 이거 딱만 얘기하시면은, 학부모님들 교회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왜? 강남에서는, 대치동에서는 이미 엄마들이, 극성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에다가 이미 뭐예요? 정리를 하고 있는 게 강남 대치동이에요. 강남 대치동 엄마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독서교육 지원 시스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놀라지 마세요. 1,000명인데 어제 해가지고서 오늘 해가지고 1,000여 명씩 올라가서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 자체 쏙 이거만 언뜻 보시기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쓰고 토론을 하고 동아리 모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온라인상에서 이미 구현을 해놨거든요.